백혜! 아우 깜짝이야. 왜 나와 계세요? 그걸 몰라서 물어요? 내 말에는 대답도 없이 덜컥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? 그게 내 대답이에요. 그게 맞아요. 처음부터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요. 그래도 할머니 나으신 거 보고 가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. 주인야. 왜 이래요 진짜. 그러다가 가족들한테 보면 어쩌려고요. 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? 제발 조용히 떠나게 해줘요. 그동안 식구들이랑 정도 많이 들었는데 나쁜 기억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. 뭐 드려요? 아니야. 아, 허구한날 무슨 빨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. 빨래 널기 무섭게 또 빨래가 나오니 또 깎고가 났네. 아, 이 녀석은 무슨 옷을 이렇게 험하게 입어? 희진아. 왜? 뭐야? 왜 그래? 왜 그러시냐고요? 아, 내가 지금 딱 들어오다가 아니, 오 여사님 왜 나오셨어요? 뭐 필요한 거라도? 할머니가 물을 찾으셨어요. 아, 뭐야, 더럽게. 정신 차리고 이거 아버지 방에 갖다 드려. 왜 그렇게 빤히 봐? 뭐 할 말이라도 있어? 네? 할 말이요? 아, 글쎄 제가 여기 왜 들어왔죠? 누나가? 아, 이거 들려고 두고 왔지. 네, 아니. 아버님, 안녕히 주무십시오. 예. 무슨 고민 있으세요? 고민은 무슨? 아니, 근데 무슨 한숨을 그렇게 땅에 꺼주라고 푹 쉬세요? 아, 그냥 습관이지 뭐. 어서 가서 자. 아버님, 도대체 언제부터 막 그렇게 깊게 숨을 쉬는 습관이 생긴 건지. 그러니까 제 말은요, 혹시라도 그 한숨을 쉬실 만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요. 아, 왜 있으면은 자네가 해결해 주게? 아, 그럼요, 아버님. 제가 해결해 드리고 말고요.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그래도 사위 아닙니까? 알았다.